야, 여기가 다 호두농원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야. 보면 이게 8만 7천 평의 이제 호두농장인데요. 예. 여기는 3개 군이 합하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저희가 서 있는 데서 조금 여기 가면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예. 이쪽으로 이제 이쪽 날등에서 예. 저 너머는 이제 옥천군이고요. 아. 옥천군이 환하게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영동군에 속하고요. 이제 이쪽 날등, 요 날등 이쪽 넘어가 이제 상주. 충북 옥천군 이연면의 송림농원 송원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덕봉농원의 강병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면 우리가 부러져요. 아, 가지가 부러지면 안 되네. 그럼 이제 내년에 호두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를 큰 대를 탁 치면 우리가 떨어져요. 예. 큰 대를 작은 대 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치면 이렇게 떨어져요. 예. 가지 안 부러졌죠. 예, 가지. 예, 이런 데 있으면 그냥 여기를. 그냥 때려 치는 게 아니네요, 지금. 이렇게 치면 아, 이렇게 떨어지죠. 예. 아.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도 해지고. 아. 예. 이렇게. 아,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가지가 안 부러지게 네. 수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막 내려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네. 떨어졌잖아요, 가지가요. 아, 아, 아. 그러면 저게 이제 내년 수확량에 영향이 가는 거죠. 아, 이거 네. 치는 것도 내년 수확량에도 영향이 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가지가 안 떨어져요. 아, 정말 올해는 빚 때문에 다들 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비 막 지려가지고 작업들을 벌써 내일 원래 비가 잡혀 있었는데 네.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 안 올 것 같아서 다행이다. 비가 내리면 또 이렇게 작업하는 데가 어려질 것 같아요. 길이 또 이렇게 그죠 미끄러워서 그래가지고 네. 여기 이제 둔턱이 물이 이제 계속 내려가면 엄청난 물량한 이제 길이 다 파이니까 아. 군데군데 이렇게 언덕처럼 해서 물이 빠져나가라고. 아, 이거 이렇게 빗물이 그럼요, 예. 빠져나가라고. 예, 이것도 이제 몇 년에. 잘하고. 노하우에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꿀팁입니다, 이거.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예, 이런 게 이제. 아, 좋지? 예, 여기가 이제. 야. 뷰가 좋죠? 뷰가 틀립니다. 네. 뷰가 틀립니다. 요거는 아마 10년 차일 거예요. 10년 차고. 정확하게 달려 있어요. 네. 3개, 보통 3개 이렇게 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가래나무고요. 전목한거나 이런 게 하나씩 나오죠. 그럼 그것도 내내 수분수 역할을 해서 주변에 이제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그냥 내비둬 놓은 상태죠. 요게 이제 그 숲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바람이 싹 불면 미세한 가루거든요. 아~ 그럼 막 한 100m, 200m까지 막 날아가요. 여기 있는 가루가 숲꽃 가루가 네네네. 막 여기를 다 실을 뿌리는 거죠. 예. 요게 암꽃입니다. 암꽃. 여기 암꽃 어떻게 예. 알아요? 여기 이제 암꽃이고 여기서 호두가 맺히는 거고요. 요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예, 뭐 톡 튀어나왔죠.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암꽃이네요 지금. 예. 이렇게 튀어나온 거. 가고 숲꽃은 여기 솔방울처럼 생겼습니다. 솔방울. 아, 약간 솔방울처럼. 암꽃이고 요거 뭐 여기저기 암꽃하고 숲꽃하고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죠. 어디 막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잎새가 나오면서 이제 생기는 거지. 왜냐하면 열매는 항상 이 위쪽에 열립니다. 예. 그럼 보통은 이거 수정을 인공적으로 많이 해주신다고 하던데 요거를 예. 이렇게 떼가지고 갈아가지고 아니죠. 예. 이제 봄이 되면은 예. 초봄이 되면은 한 4월 말 정도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수처럼 이렇게 늘어납니다. 내려나요? 예. 아, 한 내려와요, 4, 5cm가 돼요. 예. 그럼 요걸 이제 따서 예. 쓰는 거죠. 지금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숲꽃을 이렇게 예. 수수처럼 때? 해갖고 이렇게 손매디 예. 요만합니다. 예. 이만할 때 예. 이거를 예. 따가지고 이거 좀 그늘에 말려서 이제 쉽게 말해서 비벼서 예.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수정하실 때 인공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내도 예, 예. 당연히 방치하시네요. 네, 예, 생활의 방치예요. 아,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아, 근데 이제 예. 인공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근데 뭐, 그거 하도 되는데, 이제 몇 구를 심고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우리 이제 대형 농장들은 자연적으로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는 저기 가보시면 예. 호주가 너무 달려갖고 아, 문제죠. 예.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잘하네요. 예. 그런 건 뭐. 지금 현재 포도를 수확하여 여기가 수집 장소예요. 24박스씩 한 팔레트를 해서 지금 현재 지게차로 오던 차에 실어서 하는 거죠. 청패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네요. 예. 벗겨낼 지금 장소를 예. 가고 있습니다. 예.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왜냐면 이건 뭐죠? 이거는 큰 거라 네. 이렇게 큰 거는 네. 이건 내가 보기에는 레이크일 수도 있어요. 아, 레이크는 이거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품종이죠. 예. 레이크 같은 경우 안에가 텅 비었습니다. 등치는 큰데 속살은 좀 네. 부족해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워낙 많은 양이니까 기계화를 안 하면 안 돼요. 기계화를 해야 되네요. 예. 우리 청피를 삐낄 때도 다 기계화를 합니다. 제가 귀농을 하면서 최고 오래된 게 11년 차, 그리고 10년 차, 9년 차,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저희는 판로가 좀 있었고, 예. 인터넷 판매 하다 보니까, 이제 호두를 이제 갖다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제 급상승을 해서, 이제 호두 농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아버지가 이제 농장을 이제 시작을 하셨고, 저랑 같이 와서 이제 시작을 하시죠. 지금 여기 도덕봉 농원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거는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이 우리 전국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실령이라는 품종입니다. 네. 비 와가지고, 비 와가지고 수에 많이 났어요. 아이고, 네. 지금 여기 다 패여가지고 길이. 네, 길이 막 이게 나무도 한 10주 정도 넘어져서 죽고 구사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 그게 이제 원종이니까. 네. 네. 여기 지금 비탈길이 지금 경사가 조심하셔야겠어요. 여기. 네. 조심해. 아이고 이거 조금만 삐끗하셨다가지고 여기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 시골집 가면 한 주 딱 심어져 있어갖고 네. 소독도 안 하고 퇴비도 안 주고 그냥 하면 그냥 잘 크더라 네. 잘 따먹더라 네.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우리가 물 안 먹고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네. 이것도 여기도 지금 점적 관수를 해주셨어요? 지금. 네 그렇죠. 점적 관수 다 되어 네. 있죠. 이게 이제 주관이죠. 네. 섹터별로 주관이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분기돼서 네. 50mm 감정. 나무별로 이제 하나씩. 여기서 이제 메인 관이고 여기서 예, 예. 분기되는 거죠. 나가가지고 나무별로 하나씩 나가요. 네. 부러진 건데 여기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지금 요 비화가 와서 요 관에서 네 이렇게 그래서 물이 해서 물이 저쪽으로 주는 거죠. 예, 40톤이요? 예. 87,000평에 40톤 정도. 네네, 40톤 이상. 매출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모르겠어요. 거기서 곱하기 뭐 만을 하든 이만을 하든 뭐 아. 이렇게 해보면 아시겠죠. 점점 그러면은 수확량이 많아지시는 늘어나죠. 예, 늘어나죠. 무조건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전목호도 보니까 한 8년 차. 아, 이게 제일 고민하시는 게 판매를 고민하시기 때문에 저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뛰어다니셔야 돼요. 진짜 예, 원래 저희가 이제 생협에 주거래차가 있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거기 갖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팔로도 있고 막 데스크에서 이제 연락처 알아내갖고 통화를 하고 1,000평, 2,000평 짓는 분들은 진지분들 아시는 분들 이렇게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는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통구조를 확 줄이잖아요. 네. 거래처를 늘리려고 하면 충분히 늘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매출액도 많이 높게 그러니까 비싸게 팔 수 있고요. 근데 그거를 연구를 안 하시는 거고 노력도 안 하셔. 판로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 농사만 지면 끝이야. 농사꾼들은 보통 보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막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부딪혀보고 하면 의외로 싸지 않아요. 품질을 진짜 좋게 하셔야 돼요. 제가 국내산은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연글지 않은데 일찍 수확해가지고 쭉정이 같은 것도 쌀에게 막 넣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소비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요즘 한국은 잘 살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누가 또 먹겠냐. 내가서부터 품질을 좋게 해서 가격을 더 잘 받으면 돼요. 왜 안 좋은 거를 안 좋게 작업을 해서 더 싸게 팔고 내 발등 찍는 거예요, 그게. 기계화를 또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청피를 팔아요. 청피를 아까 저 딴 거 수확한 거 고체 팔아요. 그러면 또 수확 거기에서 돈이 더 주는 거예요. 근데 기계화도 하기 싫고 그냥 팔기만 하기 원하시니까 거기에서 좀 더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고 한번 기회 되시면 생고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매력 있어요. 요거 이제 요 껍질 있죠. 요 껍질, 요 껍질을 까서 요 껍질을 까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렇게 한번 까져요. 이렇게 이렇게 까지거든요. 요대로 또 매력 있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이 오셔서 구경 오셔도 상관없죠? 그럼요. 오셔도 상관없죠. 저 많이 오세요. 네. 오셔서 네. 이제 이런 거 구경하시고 어떤 거 물어도 보시고.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정답은 아니니까 실패한 데도 가보셔야 되고요. 성공한 데도 가보셔갖고 소비자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